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유니크한 투자법, 금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? 금테크란 말 그대로 금으로 투자하는 재테크인데요. 다른 투자들과 달리 가치 변동이 크지 않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금테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? 크게는 골드뱅킹과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골드뱅킹, 바로 금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인데요.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면 금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금의 시세가 1g당 5만원일 때 100만원을 입금시키면 금 20g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죠. 이는 실제 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러한 금의 가격은 달러 환율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15.4%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두 번째, 금 관련 ETF, 말 그대로 금과 관련된 ETF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. 관련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로 소액 거래가 가능하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참고로 금의 가격은 2015년 1g에 39,000원이었던 게 2020년 79,000원으로 올랐을 만큼 시세 차이가 존재하기에 가격을 잘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